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안상수 인사올입니다. 아프간 사태를 본 우리나라 안보의 중요성과 안보 정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약 일주일여 전인 8월 15일 두 가지 목소리를 기억하십니까? 한국에서는 광복절을 기념하는 기쁨의 목소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절망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20년에 걸친 아프간 전쟁이 끝났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미군 철수를 개시한 지 얼마 안 되어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을 했습니다. 수도 카불까지 점령하고 대통령군이 입성하였습니다. 간이 아프간 대통령은 본다발을 가득 실은 채 국가와 국민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아프간 국민들은 사유의 비행기에 매달리다가 떨어져 죽기도 했습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46년 전 월남 폐망 사건이 떠오릅니다. 10년간 이어진 베트남 전쟁의 끝은 어떠했습니까? 미국과 북베트남이 파리 평화 협정을 맺고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당시 월남에서 우리 민족끼리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2년 만에 북베트남이 월남을 침략했고 겨우 4개월 만에 월남은 적화 통일이 됐습니다. 월남 평화 후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기업인 10만여 명이 처형되고 100여만 명이 감금되었습니다. 또 150만 명의 보트피플이 발생하여 수십만 명이 바다에 수장됐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저는 장담하건대 대한민국도 이대로 가다간 원성과 절규가 가득 찰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에서 우세한 여론을 등여하고 기세 등등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엊그제 대북 정책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비핵화를 우선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조건부 제재 완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실패한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을 말만 바꿔 그대로 따라하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지금 대북 정책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북한은 끊임없이 협박만 할 뿐 한치의 양보도 협상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을 불확실한 국가 안보에서 떨어야 하는 것입니까? 겉포장지만 예뻐 보이는 시한폭탄을 언제까지 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번 아프간 사태 남의 나라 이야기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미국을 배척하면서 대책 없는 평화 통일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의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지켜낼 수 있는 자주국방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북한 핵과 북한 지도부의 협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정권교체를 해서 북한 핵 대응하고 강하게 제재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저 안상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고름에 충성 충실할 수 있도록 자주 국방 체제를 수립하겠습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전통적 국방과의 선의 외교 그리고 북한 핵무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술핵 보유를 추진하겠습니다. 미래전을 대비하는 국방 전문 ICT AI 융합 디지털 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 기관을 설치하겠습니다. 자유국방을 위한 첨단 무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무기 개발에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발전의 기본은 바로 튼튼하고 확고한 안보가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수는 외교 안보의 전문가로서 자유국방을 이루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자전거